어제 너무 과함했나? 누가 얼큰한 라면 좀 끓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라면은 반칙이죠, 반칙. 시원한 국물을 위해서 대파는 기본인 거 아시죠? 기름 두른 팬에 대파와 고춧가루 반 스푼으로 파기름도 만들어주시고요. 여기에 맛있는 매운맛을 위해 김치도 총총총 같이 잘라 넣어달라고요. 라면의 생명은 뭐다? 바로 물 조절! 정확하게 550ml로 맞춰진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공습 경고! 해장치 특히 콩나물이랑 면을 넣어주세요. 콩나물이 익어갈 때쯤 라면 필수템 계란도 넣어주셔야죠. 노른자 터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후추와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면 끝! 열무김치랑 크게 한입 먹어주면 해장 제대로 가보자고! 특별한 레시피 고양시 특례시! 잘 먹겠습니다!